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카페 한 번에 기어 박스 같은데 필렛 값이 안 들어간 이제 2D에서 안 들어간다고. 저기 3D에서는 들어가거든요. 뭐이 기어 박스라 치면 이게 뭐 이론적으로 원래 2D에서는 제가 필렛은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필렛 이제 저 원값이 제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데, 뭐, 3D에서는 얘가 들어가진단 말이죠. 이게 뭐, 지시 없는 모딱이라서 3mm를, 뭐, 이렇게, 뭐, 원래 줘야 되지만, 뭐, 이건 한 2mm 이렇게, 뭐, 줘도, 모양이 정, 이제, 다방도면 안 나온다 치면,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그렇게, 뭐 필렛감만 표현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뭐, 굳이 또 3mm로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는데, 또 3mm가 들어가요, 3D에서는. 얘네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2D에서는 2D에서 바로 그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분들처럼 2D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지거든요. 이론상으로 원래 안 들어가지죠. 왜냐면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돼 있겠죠. 제가 지울게요. 여기 필렛 3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필렛 반지름 3으로 우리가 2D에서 이제 캐드를 못 갖게 해봤자 안 들어가죠. 왜냐면 크거든요. 이 서클 TTR로 이렇게 이제 서클 이제 2P로 여기에 뭐 탄젠트 탄젠트해서 반지름 3을 그렸다. 안 그러시네요. 서클 TTR이네요. TTR 찍고 이제 3. 그럼 이래 돼버리죠. 한마디로 안 들어가진다 그 말이에요. 얘를 더 크게 볼게요. 이래 돼버리죠. 자, 이게 안 들어가죠. 뭐 이럴 때는 그냥 뭐 들어갈 정도로만 뭐 필레를 해줘도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필레 반지름 2로 해볼까요? 2로. 2로 해도 안 들어가시네요. 필레 반지름 1로 했어요. 1로. 1로 하면 뭐좀 너무 작은 것 같고 한 1.5로 해볼까요? 1.5. 이 정도 들어가죠. 이렇게 표시만 내주면 되는데 뭐 굳이 뭐 필렛 3으로 넣겠다.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뭐 영역선 이런 다음에 뭐 서클 TTR로 이렇게 3자를 그리면 이까지 선이 있어야지 얘가 그려진다 그 말인데 이거를 뭐제 교차점 비슷하게 맞게 이렇게 대충 옮기시면 돼요.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한다 이제 감점 나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필렛감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처점으로 해서 뭐 얘를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뭐 대충 옮겨도 되는데 뭐 이거를 접점이니까 이게 뭐 탄젠트랑 이 근처점이랑 뭐 이렇게 맞추시면 뭐 대충 맞죠? 이렇게 해서 뭐 대충 맞춘 다음에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이거를 지워버리고 이거를 뭐좀 늘린 다음에 트림으로 그냥 잘라버리세요. 이것도 자르고 자르고 얘도 자르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잡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옆으로 맞추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2D로도 바로 넣을 수 있겠죠. 이게 뭐 이렇게 된 거는 뭐 트림으로 좀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필렛 값이 얘가 3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걸 뭐 트림으로 재보거나 절대 그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뭐 필렛 값만 뭐, 이렇게 다반지 도면이랑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죠. 이제 문제 도면 보시고, 거의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2D로 바로 그리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D에서는 얘가 들어가죠. 아까 보셨듯이 3D에서는 얘네들이 들어가지는데 저기 이제 2D에서는 바로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아까처럼 뭐 필렛 값을 뭐 CTTR로 그린 다음에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좀더 작아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감점 나고 그러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만 맞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뭐, 이거는 밀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밀어를 하시면 되겠죠? 밑에 거. 이거를 그대로 밀 하시던가 하시면 해서 표현을, 필렛 값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측에 내려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에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되면 구독 때려주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